별명인 줄 알았어. 별명, 별명, 닉네임. 뭔지 아시죠? 근데 이거 법인카드 아니고 내 개인카드라는 건데 시청자분들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와... 아 이거 또... 법인카드 나한테 없다니까. 아 근데 아 근데 이제 아니 그럼 저희끼리 회비를 거둘게요. 됐어요. 나 5,000원씩이라도 예. 어쩌고 더 아 기분 5,000 나빠요. 아 5,000원 더 기분 나빠. 뭐 5,000원 아 그럼 저희끼리 진짜 그또 인원수가 또 10명 이렇게 될것 같으니까 이제 저희끼리 회비를 거둘게요 그러면. 그건 알아서 하시고 뭐몇 차까지 가든 어쨌든 그 알아서 하라고요? 하나는 하나 아니 하나는 제가 살 테니까 아, 그렇게 오케이, 해보시겠어요. 알겠습니다. 예, 예. 알겠습니다. 예. 뭐 아니 지방에서 또 오신 분 있으면 5,000원, 당연히 5,000원씩이에요? 아니, 아니, 여보세요. 예. 설마 5,000원이겠습니까? 얼만데요? 모르죠, 그거는. 만 원씩 근데 거든? 지방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. 아, 아이고, 저, 아, 그날, 저, 여분의 저기 속옷을 챙겨가겠습니다. 뭐 며칠 하려고요? 주무 예, 진짜 아니, 마세요. 아니, 아니, 줄이, 아, 지릴까봐, 지릴까봐. 뭘 보고 지려요? 아니야! 아니, 그렇게 받아주시면 안 되죠? 그런 취향이었어요? 아니, 그런 게 아니고요, 저. 좀그통 그런 데 크신 거에 실망이 제가 됐지게? 감동해가지고 그런다는 건데. 그, 제가 아, 우리 집에서 알겠습니다. 한번 아니, 그렇게. 지리게 해드릴게요. 뭘요? 제가. 아빠 그랬다. 제가 또, 같이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 때문에, 제가 또잘 알아요. 죄송한데, 저는, 저, 그런 쪽 취향이 없거든요? 저도 아니거든요, 아니었는데, 예. 네, 나쁘지 않아요. 예? 아닙니다.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뒷청소방 얘기하신 거예요? 큰일 날 뻔이시네. 그런 이야기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예.